네, 박용찬 최고위원 후보자의 정견 발표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등포에서 온 부산 사나이, 경상도 사나이 박용찬 인사 올립니다. 아니, 영등포에서 경상도 사나이가 왔다고? 제 지역구는 서울 영등포 을. 그러나 제 인생은 부산, 경상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 남자, 부산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고 제 결혼 상대, 제 배우자 역시 부산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제 결혼식 장소가 부산 서라벌 호텔, 그리고 제 와이프를 만난 것도 부산역 광장 호텔, 그리고 제 큰아들을 부산 초량동 침례병원에서 낳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부산 사나이, 경상도 사나이 받아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틀 전 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제가 세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첫째, 저 무도한 이재명 일당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확실하게 퇴출시키겠다. 둘째, 좌파들의 놀이터가 돼 있는 KBS, MBC 공영방송 분명하게 내가 정상화시키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셋째, 부정선거 의혹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처하겠다. 자, 부산과 울산, 경남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다짐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정말 의리 있는 정당으로 제가 재탄생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 경상도에서 의리하면 부산과 경상도 아니겠습니까? 저도 60평생 살아오면서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다 만나봤지만 의리 있는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지역에서 많은 당원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당원들한테 의리가 없어. 왜 우리 이 소중한 당원들을 소중하게 대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내 당원 소통국을 설치하겠다. 그리고 둘째, 매월 1일을 당원의 날로 지정해서 당원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그러한 자리를 정기적으로 만들겠다. 우리 국민의힘의 주인공은 당원 동지 여러분임을 이 자리에서 공식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실천 방안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국민의힘을 화끈하게 재건시키고, 그리고 저 무도한 이재명과 조국 세력 확실히 대한민국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용찬 최고위원 후보자의 정견 발표였습니다.